잘들 계시죠? 정기쟁이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수배전 설비, 예비전후 설비죠? 비상발전기와 UPS가 있는데요. 예비전후 설비에는 그 중에서도 비상발전기의 배터리 교체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한 3년 주기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요즘 대부분 현장이겠죠? 90% 이상 현장이 밀폐형, 무보수형을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우리가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인 배터리를 분리해서 내부를 열어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수소가스가 발생된다든지 용액이 빠졌다는 걸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지 내부적인 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명이 너무 오래된 3년, 4년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폭발할 수 있는 사고가 일어나면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 보시면 이 배터리 주위를 외암을 철로 두르고요. 상단을 폴리카보네이트로 밀폐해서 폭발하더라도 황산이나 점검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막을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설치된 타입은 ITX 타입입니다. 산업용 배터리인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교체할 배터리는 KB 타입이라고 ITX의 수명이 한 2배 정도 깁니다. 그만큼 가격도 2배 정도 나가고요. 무게도 좀 무겁습니다. 설치를 해서 저희가 유지 관리에 ITX 같은 경우는 보통 3, 4년 교체 주기라면 KB 타입 이번에 교체할 제품은 5, 6년 정도로 수명이 2배 정도 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 건물이 전산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기검사, 정전, 순간정전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이 전산실에도 UPS가 있지만 이 UPS가 버텨줄 수 있는 시간이 30분에서 20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기는 수시로 비상시에 바로 돌아와야 되는 스탠바이 준비가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발전기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유지관리하고 시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발전기가 아까 제 무보수형이라 했지 않습니까? 무보수형 같은 경우는 내부를 점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항상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작자나 점검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돌리다가 폭발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조작할 때 반드시 배터리와 이격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폭발했을 때 황산이나 파편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항상 이렇게 배터리를 보호하게끔 보호해놨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너무 구석에 있으면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점검자나 관리자가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너무 구석지지 않는 장소에 자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자리에 설치해 준 게 가장 좋고요. 항상 전기 작업할 때는 1조 2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발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이 항상 같이 점검하셔야 되고요. 시동 전에는, 시운전하기 전에는 사람이 배터리 근처에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발전기를 조작하셔야 됩니다. 배터리 수명 소진을, 배터리 수명이 다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한 것을 전압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충전기를 달고 있는 배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거의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전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충전기 이상으로 과충전되면 배터리 수명이 오히려 단축되기 때문에 전압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터리 근처에는 절대로 인화성, 가연성 물질 두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배터리 연료로 경유로 쓰거든요. 근데 경유에 잘 불이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배터리 근처에 절대로 두셔서는 안 됩니다. 발전기에 배터리 연결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비상발전기에 기동하려면 DC24V가 필요한데요. 배터리는 12V짜리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24V로 만들기 위해서는 직놀로 연결하면 되는데요. AA 건전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키인 AA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려면 기차처럼 쭉 느리면 되죠. 마지막 단 플러스 단 마이너스를 발전기, 이렇게 양쪽에 발전기 연결해주고요.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주면 직렬 연결되는 겁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각각 하나씩 발전기로 가고 나머지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연결해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 AA 건전지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